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마사지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마사지건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 걸로 착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뒤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제 문득 예전에 내가 마사지건 대해서 어떤 얘기 했지? 하면서 영상을 뒤져보니까 마사지건은 영상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안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사지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특집이랄까요? 네, 조금 길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사지건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도구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리고 혈액순환은 사실 이제 근육 이완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인데요. 이게 회복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의 이완은 혈액 이외에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림프액이라든지 혹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체액들의 흐름까지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좋고 또 운동이 아니더라도요.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근육이 뭉친 부위에 헤드라고 하죠. 그 앞쪽에 달려있는 거. 헤드를 대고요. 근육의 결에 따라서 진동을 이렇게 주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때 마사지건이 헤드가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1초만 있어야 된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계셔도 되지만 한 20초, 30초 혹은 뭐 몇 분 동안 이걸 계속 한 곳에 계속 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헤드를 어느 정도 시간 차를 두시고 계속해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근육을 한 곳을 한 특정 스팟을 집중적으로 풀어준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풀어줘야 되고요. 내가 풀어줘야 되는 스팟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주변을 약간 돌려가면서 해주셔야 제대로 그 스팟도 풀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특정 근육이 너무 강하게 뭉쳤다 그런 경우에는 또 그 부위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겠지만 요건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잘못하시면 거기가 이제 더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더 경화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르실 때 굉장히 강하게 누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꾹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켜시면 약간 시원한 기분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고 장기간 그렇게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 되나 싶을 정도로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로 하시고요. 오랫동안 진동을 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을 이렇게 결에 따라서 근육의 결에 따라서 돌려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하는 근막 마사지 같은 경우에 강하게 해주긴 하죠. 강하게 해주긴 하지만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마사지건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초당 뭐 몇 번, 수십 번을 움직일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상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구하고 손으로 하는 근막 마사지하고는 조금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마사지건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근막 마사지를 손으로 하듯 그렇게 강하게 눌러주시면 안 되고 헤드 중에서 블렛 헤드라고 해서 아주 뾰족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냥 일반적인 근육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주의사항들도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거 강하게 힘을 주면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사지건은 진동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그로 인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상하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 부위를 강하게 누른 상태에서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충격, 데미지를 받게 되고 심하면 이제 속멍이라고 하는데 근육 안쪽에 멍이 들고 근육이 부어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근육 안에 있는 미세한 핏줄들이 터지는 내부 출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한 곳을 너무 오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 주시면서 하셔야 되고 뭉친 부위가 있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그 주변 부위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뼈 위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뼈 위에도 강하진 않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됩니다. 절대 뼈에다가는 직접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 부분이라든지 경추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피해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지만 머리에도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예전에 못 모르고 있을 때는 이 머리 뒤쪽 부분 있잖아요. 움푹 들어간 부분. 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나중에 제대로 된 사용 방법 보니까 네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그냥 목이 좀 힘들어도 손으로 주무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목 뒷부분에 가까운 곳, 목에서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쓰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살짝만 닿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강도로 하시고 강도도 낮춰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두뇌 쪽,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추 쪽하고 척추 쪽까지는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마사지건 사용 방법에 있어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나와 있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잘 안 하시던데 한 가지 저의 경험담을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자세 중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에서 마사지건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사지하는 부위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세에서 허벅지나 종아리 부분, 특히 종아리 부분 해보시면 뭔가 다리가 말랑말랑하지 않고 힘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진동을 주시게 되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완하는 근육 진동이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긴장이 더 심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살짝 들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종아리 만져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집에서 운동하신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서 있는 자세에서 종아리 한번 만져보시고요. 앉아서 다리를 살짝 들어서 종아리 만져보시면 손으로 만졌을 때 이게 들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해당하는 부위의 긴장을 풀고 나서 그 마사지건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자세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힘을 빼고 그 진동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헤드가 있는데요. 일반 근육은 원형이나 넓적한 헤드를 쓰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원형 헤드를 좀 추천드리고요. 뾰족한 헤드가 있는데 이거는 손이나 발에 지압을 할 때 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만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압할 때도 너무 강하게 누르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헤드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굳이 이렇게 많은 필요가 있나?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잘 안 쓰고요. 저는 그냥 원형 패드 아니면 납작한 패드 두 개 정도만 쓰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러너에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마사지는 다 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더 질문 많은 게 진동이 빠를수록 좋나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좀 비싼 제품들은 진동 횟수가 많습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셀링 포인트로 잡고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꼭 진동이 빠를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사지건을 쓴 후에 오히려 근육이 더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거나 묵직해진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너무 강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대신 강한 게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구도가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내가 맥시멈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단 저 정도의 초당 분당 진동 횟수를 견딜 수 있다면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주 하면 좋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약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경우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써야 된다면 너무 오랜 시간 쓰지 말고요. 한 5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5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고요. 과도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근육을 더 굳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쓰시고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마사지건도 결국에는 외부의 자극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뭐 중국산 제품도 있고 국산 제품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 중국산 제품들이 좀 저렴하죠. 처음으로 마사지건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저렴한 제품이 먼저 눈에 가실 텐데요. 이런 걸 사도 되냐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장이 나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이거 수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쓰실 때는 사실 때는 조금 작고 저렴한 제품이 있죠.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고요. 특히 진동 그 마사지건이 고장이 좀 잦은 편입니다. 크고 오래 사용할 가정용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AS가 되는 국내 상품, 네, 국산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즘도 이제 국산 제품 작은 것들이 좀 저렴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사셔도 되고, OEM이 많아요. 국내에서 제작하기보다는 사실 거의 90% 이상은 OEM일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어쨌든 잘 찾아보시고, 중요한 건 국내에서 AS가 되느냐 안 되느냐니까 그걸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마사지건 하나만 사면 이제 돼요? 이제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마사지건은 그냥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만능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사지건을 쓰시기 전과 후에도 손으로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신다든지, 뭐 찜질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가장 저렴한 폼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좀 말이 오늘 좀 길었네요. 거의 뭐 분내서 10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우선 생각나는 게 이 정도인데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음악 이제 들으면서 계속해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on a journey, looking back.